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개념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여러 개 이제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묶이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묶여서 진행이 되는 건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뭐 그냥 느낌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작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쁘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규모가 작으면은 이게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뭐 용역비 10억 20억 그냥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 수가 뭐 100명 이내다,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한 분당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예민한 비용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형태였냐면, 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것들 추진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만 뭐 중간에 덩그러니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 도로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가치도 상당히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개발 수익성이 낮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노후된 단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개발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규율이 되는데, 원래 소규모 정비 사업도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좀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해보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지금 빈집법이라고 해서 법이 아예 독립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시면은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200호 미만이니까 굉장히 작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종전에 이제 가로, 길이죠, 길. 길을 유지한 채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역세권이라던가 중공업지역 뭐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적이 더 작죠.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모아서 타운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면적도 좀 넓히고 그리고 규모도 좀 크게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모아타운 보시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이제 합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노후도 요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좀 이제 그 사업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혜택들을 좀 보시면 사업 요건 자체를 좀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같은 것들 구성할 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를 해준다라는 거고, 사업 면적도 이제 아까 하나의 사업지당 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2만 제곱미터까지 좀 늘려주겠다라는 이제 완화, 사업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지의 67%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막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그걸 좀 낮춰서 57%까지만 충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모아타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지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층수 완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층수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래서 층수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것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7층까지 층수 제한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층 이하로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높일 수 있게 해서 평균으로 13층 맞추면 좀 이제 그 층별 라인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층 이하 제한도 그냥 폐지하고 더 높이 지을 수도 있게 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층수 완화를 또 해주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이게 가장 크죠.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높을수록 사업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게 저도 맨날 봐도 헷갈리는데,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에 보통 준주거지역까지 해서 주거지역에 을 대상으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건폐율은 동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을 이제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250% 이하까지 이제 상한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상한 용적률을 다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공 기여분이나 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뭐 최대로 좀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예 용도 지역 자체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종이었으면 3종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줬다라고 하면 지금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로 더 많이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근데 물론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냥 줄까요? 네, 그렇진 않고 절반은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끔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면은 있지만 얼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는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규모를 좀 키워주고, 네, 그 사업 자체가 좀 개발 수익성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인센티브는 뭐냐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재건축은 평균 10년으로 보고, 재개발은 더 오래 걸려요. 평균 13년 이상으로 보는데, 평균 기간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빨리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뭐 20년, 30년 계속 그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그 경우를 보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2003년부터 지금 추진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정비 계획 안 나와요. 아주 초기 단계. 네, 그렇게 나와서 앞으로 한 15년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초중반에 막 준비했던 뉴타운들 있어요. 그때 시작했던 그런 곳들은 이제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0년 걸리는 거죠. 이게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동의 요건 채우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나마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해관계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이제 단독주택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상가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가구에 월세 받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빌라 한 채 갖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율해서 주민 화합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의율 자체를 충족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은 절차를 이렇게 간소하게 해서 평균 기간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계획 수립한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비 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없고 그냥 바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실상 진행해 봐야 아는 거죠. 이게 사업 기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에 이제 중단되는 경우들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좀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이 지금 서울시에 67곳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80곳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이제 모아타운 지정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까 관리 계획이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초기 단계잖아요. 정비 계획 막 만드는 단계인데, 지금 관리 계획 수립한 데가 5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뭐 7% 정도?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선정만 됐지 뭐 거의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최근에 이제 자양 4동 모아타운 후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민 반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서울시에 우리는 모아타운 안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이게 모아타운 후보지 철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후보지 지정 자체를 없애야 되나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아타운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철회를 하는 곳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강남 쪽도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만약에 미리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모아타운 철회돼 버리면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내가 이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67곳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요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요즘에 여의도나 압구정 이런 곳들이 지금 신품기획 때문에 굉장히 신고가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 사업이 많이 안 가던 곳이잖아요. 왜냐면 집값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의도나 압구정 같은 곳들의 재건축을 막 활발히 진행시킨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막 오르겠죠. 네, 그럼 오르면은 주변에도 이제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 같은 곳들도 신통 기획으로 막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곳들은 뭐 설계자 선정이나 이런 걸 두고 불협화음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투자금이. 그래서 그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목동 근처에도 여기 보면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1, 2억 되면 지금도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양천구 목 4동 여기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 여기 목동 재건축 단지 근처거든요. 바로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그런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타운 말고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역세권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입주권이 나오는 날짜 그래서 입주권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모아타운이 되면 내가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역세권 개발 돼버리면 단독 입주권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고 아까 자양사동처럼 그리고 아예 사업 자체가 이렇게 변경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입주권 매수하려고 사셨는데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실패한 사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뭐 그 영상 구독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전체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을 이제 그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서구 좀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제가 참여했던 그 사업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모아타운이 상당히 추진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등촌 2동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이제 조합 설립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곡동 일대가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동네였는데 그 이거는 또 바꿔서 말하면은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낙후되고 오랫동안 좀 개발이 안 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그 중간에는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막 대규모로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보는데 강서구도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강서구가 또 걱정하시는 거는 여기가 공항 근처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도 지금 재개발 진행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상담도 오시고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 수익성이 안 좋겠죠?
근데 이 모아타운 뭐 강서구 등촌동이라던가 화곡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고도 제한이 뭐 걸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지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치는 이래요. 그래서 화곡동은 이쪽. 네, 그래서 까치산역 그리고 화곡역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촌 이동은 굉장히 위치가 좋죠. 목동에 가까운 등촌동 그 강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문 휘경 뉴타운이 최근에 입주를 시작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주변에도 지금 모아타운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이문 휘경 뉴타운에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좀 따져봤을 때 간단하게 이문동과 휘경동 뉴타운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문동은 1구역, 3구역, 4구역 보시면 돼요. 2구역은 해제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뭐 역세권 개발로 막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두시고 이문 1구역, 3구역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하니까 거의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구역은 이제 분양 신청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까지 한 7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휘경동 쪽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개발 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 다 해가지고 1구역은 19년도 입주해서 이미 21년도 입주, 그리고 2구역은 19년도 입주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문 뉴타운 쪽이 휘경 뉴타운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네, 규모가 크고 입지 자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 그 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금 계산하는 법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강의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투자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고요. 지금 내셔야 되는 돈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조합에다가 뭐 추가 분담금도 내시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지금 전용 84형 매수하시는데 한 10억 중반대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는 그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84형 기준으로 5억대 후반 나오거든요. 근데 이문 3구역을 보시면은 여기가 위치가 훨씬 좋아요. 역에 가깝거든요. 위치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도 좀 비싸게 나와 있고 프리미엄도 더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 내셔야 될 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 1구역과 3구역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1구역보다는 3구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한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휘경동 쪽보다 이문동 쪽이 더 입지도 좋고 규모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에서 준공을 했고 299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단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고려하셨을 때도 보시면 84형이 지금 10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휘경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경 SK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대도 그리고 9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여기 10억 원대 중반까지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그렇게 큰 이제 투자 수익은 누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입지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리실 수 있는 투자 수익이 여기보다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막 크게 이렇게 뭐 투자 수익 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주가 7년이 남았으니까 좀 적은 투자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초기 투자금도 뭐 4억에서 5억 되면은 또 투자할 수 있고 또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2억에서 3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이문 1구역, 3구역은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5억대잖아요. 4구역은 지금 8억대예요.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84형 분양 받으실 때쯤 12억 중반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투자 수익 면에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이제 보시면 그렇게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 막 추천드리는 구역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문동이 사실 많이 올랐던 거는 청량리역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외대암역과 신이문역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량리역까지 한 두세 정거장이면 가요. 근데 청량리역에 호재가 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GTX 노선이 뚫려요. 그래서 거기는 B, C 두 개가 뚫리기 때문에 청량리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한 4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한 15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문동이 확 올라버린 거죠. 네, 교통, 여기가 그동안 교통의 험지였잖아요.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 근데 이제 강남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 주변에 한번 좀 그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려고 하면은 최소 5억 정도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한 7년 있다 입주하는 경우 그 이문 4구역 보더라도 지금 초기 투자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 근처에도 여기가 이제 경계기는 한데 석관동이나 뭐 이쪽에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호재는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잘 보시면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뭐 구역을 몇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 같은 것들을. 그럼 여기 그냥 무조건 투자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져보실 것이 좀 있는 거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막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합 쪽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뭐 설계도 뽑아드리고 뭐 설명회도 준비해드리고 이런 PM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뽑아보면은 사업성 안 나오거나 아예 그냥 설계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곳들도 진짜 많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0곳 중에 한 곳도 되게 어렵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사업지 분석을 좀 잘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올해까지 80곳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후보지 대상지로 이제 신청하려면은 주민 동의율 30%만 있으면 돼요. 허들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냥 30% 동의율만 걷어서 우리 이제 개발하니까 막 여기 집값 오를 거다. 이렇게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뽑아보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또 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 되는 것처럼 막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관리 계획 단계까지도 못 간 데가 굉장히 많다. 1년 반 동안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사업지 분석을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모아타운이 될 만한 지역인지 이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규모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모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동의율 요건 보시면 조금 다 다르기는 한데 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소유자 동의 받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30%만 받아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보면 재개발은 75%만 받으면 되는데 이 모아타운은 지금 80%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동일 요건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합 설립이 좀 안 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안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아타운 막 개발이 된다 이 말씀만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아까 뭐 자양사동이나 목동사동이나 뭐 이런 데처럼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들이 뽑아보면 사업 수익성 안 나오고 추가 분담금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데들이 진짜 많아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모아타운 사업 중에 하나에 또 이제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아타운 사이에는 이제 모아주택 사이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을 해서 공사비를 줄이겠다라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설계 뽑아보면 밑에 배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배관을 연결하는데 돈이 더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공사비 절감이나 이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물 분석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보더라도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거래하시는 거니까 비슷한 게 많이 주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시세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단독 팔 거고 어떤 분은 빌라 팔 거고 원룸 팔 거고 다 다르잖아요. 상가 파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비싼 매물인지 싼 매물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물 분석을 다 잘해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죠. 뭐 빌라, 다가구 이런 것들을 거래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업 자체가 그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공공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모아타운이라던가 신통 기획이라던가 이런 사업 개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입주권 요건이 다 다르거든요, 사업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변호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 사례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악의 경우 입주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권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그 모어타운도 뭐 물론 포함이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투기 수요가 막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막 규칙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정이 계속 되고 이런 법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여도 잘 모를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단독 입주권 나오는 매물인가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신축 빌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제 정확하게 그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말씀드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한 세대였다가 뭐 열 세대로 쪼개졌다 이러면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빌라 매매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쪼개기 매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정도는 이제 반드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